오늘은 제가 화장을 했는데 입술 화장이 아직 안 돼 있죠? 오늘은 토니모리 틴트 제품을 사용해서 틴트로 풀립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입술이 되게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립스틱 제품보다는 틴트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런 물틴트 같은 경우에는 풀립을 바르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얘는 조금 착색이 좀 잘 되고 발색도 되게 쨍하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로 풀립 바르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 입술 제외하고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일단 가운데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평소에 틴트 바르듯이 발라볼게요. 평소에 바르듯이 바르면 지금 방금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라인 쪽에는 쿠션이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베이스 제품들이 발라져 있으면 잘 안 발려요, 틴트가. 착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꿀팁은 바로 물티슈. 이걸로 이 겉에 라인들을 지워주세요, 일단. 옆에 라인들을 물티슈로 지워주세요, 위에도. 베이스 제품이 착색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바르면 그라데이션 바르기는 정말 좋은데 풀립으로 틴트를 바르기에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지워주고 다 지워진 부분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다시 이 아이로 발라줍니다. 한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바르지 마시고 조금 이 입꼬 쪽에 덜어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묻었을 때 이거를 이제 L 해가지고 아랫부분 바른 다음에 움파움파 한 다음에 착색되게 기다려주세요. 조금. 그리고 또 다시 틴트를 새로 찍는 게 아니라 아까 묻히고 나서 남아있는 그 양으로 윗입술을 해줄 거예요. 윗입술 같은 경우는 정말 착색이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얘는 음파음파 하지 말고 그냥 착색되게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얘가 조금 매트해진다 싶을 때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경계가 돼요.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아직 묻어있는 요 틴트로 요 부분 있죠? 러블랑덩글 요 부분도 칠해주셔야 돼요. 나는 조금 더 진하게 바르고 싶다 하면은 웬만큼 라인 같은 거는 잡혀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찍어서 발라주셔도 무관합니다. 한 번 더 칠해주면 정말 쨍하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다려요. 마를 때까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이러면 이제 틴트로 풀립 바르기 완성! 엄청 간단하죠? 물틴트 같은 걸로 풀립 바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이 베이스를 발랐을 때 입술 라인에 묻어있는 제품들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거, 그리고 이 틴트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뚜껑을 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덜어낸 다음에 한쪽은 덜어내고 이 남은 쪽 있죠? 이걸로 양을 조절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밑에 입술 조금 바르고 나서 양이 조금 남아있을 때 이제 위에 라인 그려주고
그다음에 착색 시키고 그 다음에 라인 정리해주고 이런 부분도 발라서 손으로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무리해주시면 틴트로도 예쁘게 플립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